월 2,800만 명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런 카카오톡 이모티콘 결제와 환불 시스템과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불 방법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환불받으려면 최소 일주일이 넘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카카오톡 이모티콘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동 결제와 환불 시스템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자동 결제 시스템에 비해 환불 절차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고 환불 과정 또한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이폰의 경우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매에 걸리는 시간은 단 1초에 불과할 정도로 간편합니다. 이렇다 보니 지문인식 기능으로 구매 버튼을 잘못 눌러 실수로 이모티콘을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환불을 받는 데에는 고객센터에 따라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휴대폰 번호부터 카카오 계정, 상품명과 결제일자, 문의 내용 등을 하나하나 소비자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심지어 이모티콘 환불 내용에 대한 방법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환불이 가능한지 전혀 몰랐다는 고객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카카오 이모티콘에서 그냥 어쩐지 뭐 이모티콘이나 이런 거 보려고 들어갔었는데 모르고 이제 터치를 잘못하니까 구매가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환불 절차가 있는지 뭐 안내를 받거나 뭐 설명 들은 내용 없었고 뭐 보거나 한 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가격이 2,500원에서 3,000원 선이다 보니 실수로 이모티콘을 구매했어도 그냥 사용하는 고객까지 있습니다. 환불 요청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7일 이내에 한다고 이제 나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 환불을 이제 요구한 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7일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구매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280만 명이었던 카카오톡 이모티콘 누적 구매자 수는 지난해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2,500원짜리 이모티콘을 한 사람이 한 개만 구매했어도 총 5천억 원의 매출이 생긴 셈입니다. 급격한 성장세에 발맞춰 카카오톡 이모티콘 또한 소비자에게 좀 더 세심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이유진입니다.